내의대부 서희공이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군요. 전 지금까지 조정엔 허수아비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 뵈니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강공은 나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신지. 고난한 바레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시고, 또 충신을 만나면 가슴에 의기가 살아오르고, 저처럼 정처 없이 떠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그분 말씀처럼 차라리 출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군께서 황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도 출사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나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기엔 나는 너무도 무정한 사람입니다. 아지, 그러고 보니 요즘 통 원군의 음률을 못 들었습니다. 달도 밝은데 한 곡 저 들려주시지요. 왠지 흥이 나지 않는군요. 내 무정함 때문에 내 손으로 음일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괜히 황주 얘기를 꺼냈구나. 울지 마, 설아. 언니, 나 정말 나가고 싶어. 이 황군이 있는 거 견딜 수가 없어. 보고 싶어. 그분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보고 싶다니, 누가? 경주원군 마마.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단 말이야. 경주원군? 설아, 너 설마? 그래, 그분을 좋아한단 말이야. 언제부터 그랬니? 처음 뵐 때부터. 그분도 아시니? 몰라. 하지만 난 미칠 것 같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 매일 밤 그분을 생각해. 꿈속에서도 그분의 웃는 모습이 떠올라. 근데 그분을 영영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언니, 나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바보야, 왜 미련하게 혼자. 진즉 말하지.
궁에 들어오기 전에 오라버니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떡하니? 널 어떻게 하면 좋으니? 설아. 신락의 사람들을 만나보자고요. 예, 원군. 그 자들은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군주가 되려면은 적도 포용을 해야지요.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권좌에 오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장차 이 나라를 화합시켜 천년의 기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군. 그렇기는 하나... 원군, 황주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랭이를 잡으려면은 몸소 호랭이 굴로 들어가셔야지요. 사부님 말씀이 모두 옳지만 할머님께서 하시면 몹시 진노하실 겁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들을 철천지 원수로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면 원군께서도 대부인 마마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피와 복수가 반복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외람되지만은 대부인 마마께서는 사실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고려를 생각하셔야지요. 원군께서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황주원군은 말도 안 됩니다, 어르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거병을 하는 게 낫지요. 어찌 적의 자손을 옹립한단 말입니까? 거병을 하여 성공한다한들 대체 누구를 내세운단 말인가? 경주원군이 저리 싫어하는 마당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으리? 그래, 문집사가 한번 말해보아라. 최량공께서 그리 보증하신다면 황주원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허!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어디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황주원군은 오랫동안 최량공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몸은 황주에 있으나 머리는 최량공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얘기지요. 만일 황주원군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면 이는 역으로 황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품 안에 끼고 고의 기른 손자가 우리 편에 서서 황주의 뜻을 거역한다면 대부인께는 이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으리, 황주에서 최량공께서 오셨습니다. 최량공이? 메시어라. 아, 마침 다들 모여 계셨군요. 인사들 하시죠. 명복궁에 황주.